여보세요? 왕세미 씨? 저 정순이라고 합니다. 혹시 기억해요? 며칠 전 호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죠? 아닙니다.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뭐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요.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안 그래도 저도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. 엄마 어때? 우리 엄마 안 같아. 왜? 엄마는 원래 치마가 짧고 목걸이 귀걸이는 크잖아. 엄마도 이런 촌스러운 옷 싫어해. 근데 옷은 원래 때와 장소를 가려 입어야 하는 거야. 여보세요? 집주인이에요. 월세 왜 안 주세요? 참, 봉수가 월세를 돌렸다 그랬지. 얼마예요? 100만 원이요. 밀리지 말고 주세요, 좀. 계좌로 넣어드릴게요. 계좌로 안 들어오니까 직접 전화한 거 아니에요? 알겠어요. 곧 보내드릴게요. 오늘 내로 꼭 넣어주세요. 안 그럼 집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렇게 할게요. 내가 이 사진이 없어져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네. 그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발밑에 이 사진이 떨어져 있지 뭐예요. 묘하게 눈길을 끄는 사진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뭔가 이 사진에서 주는 애틋한 느낌 때문에 그랬나 봐요. 잘 복원해줘서 고마워요. 그날 왕세미 씨 명함을 받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. 그 사진 어르신하고 아드님이신가 봐요. 그래요. 내 아이, 내 아들 맞아요. 지금쯤이면 많이 장성했겠네요. 듬직하시겠어요. 아니요. 내 기억 속에 내 아이는 아직도 이 모습이에요. 전혀 자라지 않았어요.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. 아니요, 내가 주책 맞았어요. 아 참, 이거 사약금을 좀 넣었어요. 아닙니다, 어르신. 사약 말아요. 이 사진 내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거예요. 고마워서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게 해줘요. 받을 수 없습니다. 내 목숨 같은 사진이에요. 꼭 사례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아니요, 죄송합니다. 받을 수 없습니다. 혹시 기분이 언짢았나요?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 돈 대신에 다른 걸 받고 싶습니다.